꽃처럼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포천인데요. 앞쪽으로 패스. 아크 정면에서 가져왔습니다. 포천 안쪽까지 아크 정면 왼발 들어갔습니다. 포천 시민 축구단의 선제골. 자, 스코어 1대0. 자, 포천이 앞서갑니다. 장민호의 벼락 같은 왼발 슈팅. 자, 그 정면에서 빠져나왔고 반박자 빠른 슈팅. 자, 골문을 뚫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끝까지 압박해갔던 선수들 다리 사이 빠져나왔고 여기서의 왼발 그대로 골문을 출렁였습니다. 약간의 혼전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왼발 강력한 이펙트. 네, 정작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듯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습니다. 네, 유유하게 동료 선수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장민호 선수. 어떤 선택을 할지 김소웅 한번 쳐내고 안쪽으로 패스 박스 안쪽입니다. 오른발 골! 황건영의 동점골! 스코어 1대1! 부산교통공사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균형을 맞춥니다. 황건혁의 그림 같은 가마차기. 아, 결국에는 균형을 맞춘 부산교통공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부산 결국에는 보답을 받습니다. 김수홍의 드리블 이후에 안쪽으로의 패스 그리고 황건혁의 그림 같은 마무리. 자, 여기에서 이 공간 하나를 봤습니다. 포효하고 있는 황건혁. 네, 정말 좋아요.